중2-1 유리수와 순환수수. 자, 유리수의 정의가 뭐야? 유리수의 정의. 유리수. 읽어봐, 시작. 분수 B분의 A와 B는 정수, B는 0이 아닌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여기서 잘못된 게 있어. A와 B는 서로서란 말이 있어야 돼. 서로서 인정수. 그래서 분모는 0이 아니다. 알겠나? 네. 그럼 3분의 마이너스 4, 이거. 유리수 돼, 안 돼? 이거는 유리수가 될것 같아요. 되지. 0은? 돼요. 되지. 0분의 4, 이러면 안 되지. 루트 7분의 3. 에? 루트요? 안 되는 거야. 루트는 안안 배웠어요. 배웠으니까 안 되는 거야. 하이. 안 들고. 안 되는 거지. 이건 무리수야, 응? 3.14. 무리수는 또 뭐예요? 유리수가 아닌 게 무리수야. 그래서 3.14는 3.14는 딱 떨어지지. 분수를 100분의 314로 할수 있어 없어? 역분의 50분의 167. 이거 되잖아. 둘다 정수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파이는 유리수니까 하면 아니라고 해야 되고 3.14는 유리수니까 하면 유리수라고. 얘는 3.14가 아니야, 사실. 3.14, 159이 무한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무한히 가서.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유리수에는 어떤 수하고 어떤 수가 있을까? 유리수. 여기도 형태가 있는 거야. 딱 떨어지는 정수가 있겠지. 네. 정하이고, 이렇게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응? 네. 정수는 뭐가 있어? 자연수. 그러니까 양의 정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뭐가 있어? 1, 2, 3, 4, 5, 6, 7, 8, 9, 10. 네. 또 0이 있겠지. 또 뭐가 있어? 네, 음의 정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정화 위에는 뭐하고 뭐가 있을까? 에? 정 정수가 아닌, 유리수 정수가 아닌 다하 정화 위 분수야 소수랑 정화 위 분수랑 소수? 네 그게 아니지. 유한소수 하고 맞다 순환하는, 따라해. 순환하는 순환하는 무한소수. 무한소수 이게 잘 애들이 모르더라고, 여기를. 특히 여기 이 부분을. 유한소수, 일단 2분의 1 같은 거는 0.5로 딱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잖아. 뒤에 뭐 없지? 네. 하지만 3분의 1은 어떻게 돼? 3333 계속 가잖아. 그러니까 순환 마디가 있어, 없어? 있지? 네. 그래서 점을 찍어, 이렇게. 반복된다. 3838도 있지? 0.3838, 이렇게. 그럼 어떻게 0.38, 이렇게 점점 두개 찍는 거야. 그런데요. 무한소수는 무조건 순환하는 마디가 있나요? 없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무리수 거야. 그러니까 여기 무리수가 있는데, 파이 같은 거. 3.14, 159, 159, 0508. 계속 있단 말이야. 반복되는 마디가 발견이 안 된단 말이야. 네. 루트 2 같은 것도 마찬가지. 루트인은 모르겠어요. 그건 중3 때. 오케이? 네. 그럼 유한소수의 특징이 뭘까? 딱 떨어지는지 어떻게 알까? 나눠봐야죠. 근데 일일이 다 나눠볼 수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30분의 1은 딱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그래? 자세히 관찰해봤더니 2하고 5만 있어야 되지. 2하고 5 말고 다른 불순 분자가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유한소수를 소인수분했을 때 분모가 2 또는 5 only. 2만,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2, 5, 2, 5 섞여 있어도 돼. 그럼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3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얘는 순무소가 되는 거야. 네. 그럼 여기서 14가 있으면 어떻게 돼? 지워져가지고, 5분의 1인가 된다는 말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